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고 유경수 여사를 아직도 많은 국민이 숭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 유경수 여사께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실천한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복지와 사회적 지위 향상. 유경수 여사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3년 설립된 양지회 사업은 그 가운데 큰 종목, 매년 사랑의 열매, 바자를 개최하고 자립농가의 성공담을 담은 희망의 등불, 연일회를 발간하여 개몽했다. 1. 나환자 지원. 나환자촌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2. 사회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지원했습니다. 3. 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과 식생활 개선, 의료혁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식개혁에 앞장섰습니다. 4.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회관 건립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둘째,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유경사업.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어린이 교양을 위한 양지문고, 한질 60권을 벽지, 낙도 등 700여 학교에 무료로 나누어 주었으며 월간 어린이 교양지 어깨동무를 편해 전국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읽혀왔다. 71년도 건립한 어린이회관은 연 300만 명의 어린이가 드나드는 어린이의 집이 되어 있을 정도. 윤 여사는 여기에 외국 손님이 청와대에 준 선물도 갖다 전시했다. 1. 어린이대공원 및 어린이회관 건립. 유경수 여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과 어린이회관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2. 정수직업훈련원 설치.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수직업훈련원을 설치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교육환경 개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4. 사회복지 프로그램.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했습니다. 셋째, 불우한 노인과 나환자 구호활동. 사회에 소외된 계층인 노인과 나환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위한 지원과 복지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87개 음성나환자 정작촌을 직접 찾아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매년 연말만 되면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애를 베풀었다. 1. 양로원 및 고아원 방문. 유경수 여사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2. 의료 지원. 나환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손을 직접 잡으며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3. 사회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재정 지원. 활동비를 통해 빈민, 나환자, 학비가 부족한 학생 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넷째, 빈민 돕기. 유경수 여사는 빈민들을 돕기 위해 활동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빈민 구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재정 지원. 유경수 여사는 빈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을 돕고자 했습니다. 2. 교육 기회 제공. 빈민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3. 위료 지원. 빈민들이 필요한 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4. 사회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빈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유경수 여사는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독한 야당이 옆에 앉아 있으니 조심들 하시오 라고 정부 여당 간부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박 대통령은 윤 여사를 가리키며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 유경수 여사는 나라를 위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봉사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 모두가 본받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 유경수 여사께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몸소 실천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